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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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요리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요리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요리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리 시간은 닭볶음탕인데요. 제일 먼저 신선한 재료를 썰어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칼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손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 귀여운 칼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3cm 정도로 잘 썰어주시고요. 잘 썰었죠? 다음은 감자. 당근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주세요. 다음 양파.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그냥 막 대충 막 썰어주세요. 다음은 파인데요. 파는 송송송 손가락 크기만큼 귀엽게 썰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꼬꼬댁입니다. 잘가 토닥토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잘라보도록 할게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닭가슴살을 좋아하시잖아요. 껍질 부분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필수품 닭가슴살. 자, 기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를 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칼끝이 무뎌진 경우에는 하나 더 따주시면 됩니다. 아 참, 닭볶음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사조에서 나온 이지필 사조 참치 캔 뚜껑이 있어요. 이 캔 뚜껑은 부드러워서 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재료로만 쓰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슬기로운 요리 시간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개.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개. 참치를 알면 사주 참치.